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. 여기 보면은 조용남 아저씨가 뒤에 싹 깔리는데 이게 너무 따뜻해. 너무 따뜻해져서 제가 기분 안 좋거나 그럴 때마다 듣는 노래입니다. 부모님 차를 타고 어디 갔다가 돌아오고 그럴 때마다 이 노래가 나왔는데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맨날 좋았어. 기분이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시절되는 시계천이 이돌아나가고 재밌는 앨범 그리고 멋있는 앨범 감동적인 앨범이 될 것 같습니다. 앨범 표지는 결정이 됐어요. 올해 안 기다리셔도 된다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 막 말렸어요. 야, 공연도 못하는데 정규 앨범을 내는 멍청한 짓을 하냐. 많은 분들이,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이 종사하시는 분들이, 왜냐면 공연이 있어야지 앨범을 내놓는 이유가 있는데, 근데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는 이 앨범을 가지고 공연을 해도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, 반면에 이 앨범은 눈 감고 들었을 때 또 너무너무 재밌고 나만의 이 그림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런 앨범입니다. 딱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듣고 다니면 뭐 나만의 걸 만들 수가 있어요. 나만의 이미지를 굉장히 그런 쉽게. 앨범이에요. 그래서 지금까지의 1, 2집과는 조금 뭐 다르다고 할 수는 또 없지만 익살스러운 그런 느낌. 이 집의 센치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? 그런 것들이 반반씩 한 6대 4 뭐가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6대 4의 비율로 있습니다. 익숙한 모습도 있고 또 새로운 모습도 있고 가사도 열심히 작업했고 가사도 너무 좋아요.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. 진행 상황 보고하러 올 수 있으면 또 올게요. 네, 안녕. 안녕.